네, 오늘은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이신 심의래 의원님과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우리 심의래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현재는 중앙대학교 의학과를 재학 중에 있어요. 학교는 배우는 거는 둘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또 이렇게 재학 학교 다니신 거 보니까 또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좀더좀 정확하게 아주 공부를 해서 의정 활동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학과죠, 그게? 네, 의학과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원에서 이제 1기 인생이 그래요. 보니까 의원님이 그전에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도 하셨어요. 되겠습니다. 네, 피아노 음악 그걸 또 전공하시는. 음악도 공부했고요. 또 사회복지, 심리학도 제가 좀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시군요. 종교학이나 심리학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그냥 조금 공부하다가 조금 또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그래서 꾸준히 이어서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님. 오늘 이제 그동안 인터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셔서, 무사히 코로나를 잘 이겨내셔서, 다시 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의원님이 그동안 이제 그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지난 2년 동안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좀 나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었다 라든가 또는 그동안 일해 오면서 이런 일을 좀 많이 했다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시의원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시민으로부터 그 민원을 받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을 처리를 했고요. 또 거기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담당하신 분들께서 너무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많은 민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성인 청소년의 지금 냉 온방기를 11개월에 걸쳐서 설치하게 됐어요. 또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까지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11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하게 된 원인은 제가 한번 들어가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웠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고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사회청소년 문화센터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민들이 불편하구나 생각해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11개월 올라왔는데 이번에 분향소를 차리고 하는데 너무 용인하게 잘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합동부장소 만든 서울청소년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 좀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협조해 준 공무원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척 시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예스파크 공사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거를 그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고 그런다는 의견을 받고 그것도 인재구나 생각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도 이제 대수로 공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기 바닥 공사 같은 경우는 그 해줬는데 굉장히 저 중미동 같은 경우도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도 너무 그 사람들이 그 불편해 했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굉장히 너무 편해졌다고 사람들이 참 인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고 작고 간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그 편리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천 여기 시청 밑에 거기 버스 정류장도 설치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너무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좀더 편리해진 거를 보면서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불법 투기물, 그것도 진짜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아주 열심히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차량 교체도 해드리고 그럴 때마다 또 뭐 장애인들 뭐 칠순잔치 뭐 이런 거 예산도 세워주는 거 많든 작든 간에 그거를 함께 공무원들이 나눠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거를 한 2년 동안 제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 다 뭐 한 걸로 말로 표현은 다 안 되지만은 소소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이렇게 협조가 잘 돼서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의원님, 그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새마을 관련해서 뭐 일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거예요? 저기 새마을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네. 그것도 정말 예산이 없는 거였죠. 어떤 거였나요, 그게? 저기 새마을 지에서 그 옷 헌옷 있잖아요. 아, 헌옷 참 열심히 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헌옷 수거를 해가지고 팔으셔가지고 또 봉사도 하시고 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가 불편하냐고 이제 간담회를 좀 이렇게 한 적이 좀 있었어요. 네. 수거함이 필요하시다고 하시길. 수거함. 네. 수거함. 옷 수거함.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5분 발언을 먼저 했어요. 아, 그렇군요. 5분 발언을 먼저 했는데 그것도 또 저기 또 담당 부모님께서 그냥 잘 또 들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외에도 또 새마을 지에서 또 하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늘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봐서 보면은 아 열심히들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세요. 그 단체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우리 비례대표로서 좀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이 시의원인데 지역구가 없이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그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좋더라 또는 비례대표니까 또 이런 건 안 좋더라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그 시민들에게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제 당에서 한 13년 동안 생활을 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당원들이 여태까지 그냥 정말 잘해주시고 계시고 또 뭐 뿌리라고 생각도 또 하시고 이제 이렇게 네.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네. 거기다가 또 공무원분들께 민원을 오면은 또 잘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네. 한 가지가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은 지역구가 네. 없어서 오다 보니까 그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더 하게 되면은 지역구를 이제 차고 나가야 되는데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경계 대상이 됐더라고요. 이제 전혀 제가 저기에서 비례대표 들어와 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건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아 이러면 참 불편하구나 이제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 가진 의원님들의 사는 지역구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네. 어쨌든 의원님이 민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해결해 드려야 되니까 저는 뭐 전체니까 네. 민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뭐 전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겠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안 되는 거는 또 이러이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네. 또 통보를 해드려요.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지금 지역구가 되게 어디세요? 창정동입니다. 아 창정동이군요. 네. 예. 거기가 지금 나지역인가요? 네 나지역. 아,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의원님이 그동안 하고 싶던 것처럼 앞으로 2년도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저 시민들이 사랑을 많이 받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중점을 둔다면
시민들께서 네. 무엇이 좀 불편한가, 그렇죠. 이거가 있어서 뭐 인재가 재해가 생길 것인가, 그렇죠. 어? 상황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거는 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이제 받으면 아 정말 도저히 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법적으로. 그렇겠죠.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그렇죠. 그것도 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해결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야 뭐 말할 수, 말하고 대화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분들 공무원들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해결이 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또 지역구 가지신 시원님들의 민원을 또 해결하면 또 보이지 않게 또 마찰은 없잖아 있겠어요 보니까. 민원 가지고는 마찰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눈치는 좀 보이겠네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지역구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에 또 의원님 생활을 한다면 그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게 조금 그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좀 화제를 바꿔서 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긴급 재난기금이 2000시에서도 나왔고 경기도 정부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긴급 재난기금이 투입되기 전과 후에 어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떠신가요? 차이점이 많이 있었죠. 네. 소상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뭐 너무 힘들다고 네. 그냥 사람들이 너무 안 오고 네.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진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가슴이 아니, 그렇죠. 많이 아팠어요 사실 그렇죠.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그 25만 원 2천에서 받고서부터는 식당이 흑적흑적해지고 그렇죠. 살만 이제 지금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 저기 그 고가품들도 이제 안 사시다가 요즘들은 좀 그렇죠. 고급스러운 것도 사시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영업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중단하신 분들 직원들 이렇게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 쪽이 참 어렵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됐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같이 그래요. 예. 어쨌든 빨리 예. 예.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네네. 코로나가 빨리 먼저 해소가 돼야지 네네. 이것도 이제 그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뭐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속에서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께서 진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내셔가지고 그 승리의 네. 그 승리의 기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하여튼 그 종식되기를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국회 선거가 끝났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문제점이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문제가 좀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두세 가지만 시민들께서는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편리함을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생겼어요. 저희가 뭐 세수도 좀 안 들어왔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뭐 삭감된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또 시민의 편에서 무조건 의원들은 좀 해줘야 되는데 시민의 편에서 이제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 유권자들이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가는 거 아 그런 거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생각이 조금 더 깊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 시민의 대표로 있으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기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시민들은 뭐 꼭 퍼준다는 것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좀 불편한 거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앞으로도 또 기회는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방법을 좀 바꿔서 시민의 편에서 정말 이렇게 의정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의원님 얼마 따라 그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 편에서 일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작년에 그 농민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그 많이 그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압니다. 좋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 작년에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공론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제 역부족이었어요 사실은. 네. 사실 이거 움직이는 의원 발의를 해서 시의원들이 이거를 빨리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 어떻게 위쳐시 의회가 그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일부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의원들이 네.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이 달랐을 때는 그 투표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에 좀, 좀 이렇게 져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시민 쪽에서 진짜 생각을 안 하고 그, 다 그러신 거는 아니에요.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좀 감사하고요. 참 많이 아픈 것은 출산 장려금도 좀 많이 아픈데 또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니 네. 뭐 더 큰 그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좀 애기를 진짜 이렇게 낳으면 한 달 사이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겠죠. 제가 좀 요즘 나는 아이들 보면 한 4,500 들더라고요. 뭐 그 병원비하고 또 뭐 몸조리도 그렇죠. 해야 되고 몸조리도 한 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또 아프면 또 맞설이도 좀 해야 되고 또 아이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계속 꽤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출산할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니 후반기가 이제 접어들면 다음 회기 때는 좀 이런 걸 좀 의원들끼리 공론화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그 문제로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또 더 큰 거를 다 그리고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 더 큰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로 듣고요. 아, 네, 그럼요. 네. 저는 만약에 좀 다 위원님들이 진짜 그렇게 뭐 주신다고만 그러신다면 저는 뭐 100% 따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가 자꾸 이게 저 이 출산이 지금 서로 이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 장려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아이를 낳으면은 어머니들한테 보육비까지라도 좀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아이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잘 그러니까 보육비가 보장이 되고 아니면 주택이 보장이 되고 보육비가 보장이 되고 아이의 뭐 출산하는 데 보장이 된다면 안 낳는 이유는 없죠. 당연하지. 왜 안 낳습니까? 아, 근데 돈이 이제 뭐 네. 예산 그렇죠. 문제 그게 문제죠. 것 때문에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 출산 그 장려를 위해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힘이 닿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네. 없는데 근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육비도 그 주자고 하는 나라도 있긴 해요. 그래, 아무튼 그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출산 축하하고 묶여 이제 해결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짚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반기에는 제가 기대하신다고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후반기가 이제 그 집행부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다음 달이면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어떤가요? 지금 그 내가 취재한 바로는, 일부 그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후반기의 집행부가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전반기 때 하면서 다음에 뭐 누가 의장을 하고 누가 뭐 자치행정을 하고 산업건설을 하고 이런 거를 안을 좀 짰었어요. 그럼 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안이 있었었군요. 아니 대화를 나눴었죠. 아, 대화 어떻게 뭐 구두도 계약이니까. 두 구두로 그래서 그대로 뭐 그대로만 한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대로 그리고 또 해보셨으니까 네. 또 안 해본 사람한테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각전 똑같이 이렇게 선출직 또 뭐 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인데 분등하게 그거를 똑같이 나눠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기대해 봅니다. 네, 아주 저도 잘 되기를 네. 바랍니다. 그 우리 연님이 그 이제 후반기 남은 2년을 앞으로 나는 이런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겠다. 또 우리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응원발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나름의 어떤 의정 활동을 좀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정 활동의 포부요. 이제 아까도 저 전반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의 편리함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걸 가지고 정말 이쪽 측면에서 이게 불편한 면이 해소가 되고 저쪽에서는 이런 불편이 해소가 돼서 정말 이천이 진짜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전반전서부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 시민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접해가지고 따라가면서 그거를 반영시키면 좋겠죠. 근데 급속도로 이제 변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 옛날에 그 옛날 생각에 이렇게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뀌는 게 많아서.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그 따라가는 거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원님 그 후반기 전반기에도 그 열심히 해주셨지만 후반기도 그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활동을 네. 부탁드립니다. 전반기에는 이제 민원을 많이 민원 상대로 해가지고 했지만은 이제 후반기에는 좀 사람들을 좀 만나서 간담회도 해가지고 실질적인 게 뭐가 필요하신지 이런 것을 잘 제가 접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